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한 장면 한 장면 놓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글쎄, 보고 나서 심장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간 그런 느낌이 들고. 아주 슬프면서도 따뜻한 영화.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아,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좀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굉장히 현실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의 현재 삶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전부 다들 다 인상이 깊어가지고 뭐 마지막에 그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데 그 펑펑 내린 눈만큼 내 마음속에서 뭐막 비어나가는 느낌들이 들면서 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슬퍼요. 그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기울이는 그 장면을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형제가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 장남이 바라보는 시각과 막내가 바라보는 형에 대한 생각. 형제가 느끼는 침묵 속에서의 서로의 아픔, 서로 의지, 막 그런 게 너무 느껴져서 좋았어요. 마지막에 한방눈이 내리면서 쇼팽의 녹더니 흐르는 그런 장면. 뭔가 가슴이 찡했어요. 올겨울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줄 영화 만찬 많이 극장에 찾아와 주세요. 올겨울이 많이 춥습니다. 몸과 마음이 춥다던가 시린 이런 분들은 만찬을 꼭 한번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또 가슴이 훈훈해지는 이런 영화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만찬이란 영화는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어줄 수 있는 영화입니다. 1월 23일 개봉하는데 대박 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23일 만찬이 여러분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소하면서도 따뜻한 정이 있고, 주변 사람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감성적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만찬 사랑해 주십시오. 만찬 화이팅! 만찬 화이팅! 만찬 화이팅! 만찬 화이팅! 자기가 어떻게 장사를 해? 뭐 장사하는 사람 따로 있어? 재현아! 큰 삼촌한테 가봐. 사람을 밀었는데 넘어지더니 안 움직여.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아무도 전화가 없었단 말이야? 아, 사람이 실종됐다고요? 오빠! 진짜 춥다, 엄마.